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0시 거의 일찍 예, 방송을 좀 시작했는데요. 오늘 비 오는 와중에도 우리 민주당 앞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제 길에 오르셔 갖고 이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저기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촛불 집회 도중에, 제가 우리 집회 도중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미를 하거나 그러는 것은요, 이미 의제가 결정되고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돌출 행동을 해도 트럼프도 국가 간의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그럴 땐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져가냐, 지금 세계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선두 국가고 거의 70%의 그 반도체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비메모리 부분은 대만이 아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뭐뭐를 생산이 차질을 빚어서 어떤 것 부품이나 그런 것들의 생산을 차질을 빚어서 늘 피해를 입는 국가였잖아요. 제가 언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다라고 느끼냐면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생산을 안 하면요, 전 세계가 멈춰요. 전 세계가 멈춰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애플폰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장비 모든 여러분들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게 가서 반도체 생산이나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은 그러니까 백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백신 스와프를 맺어주든가 아니면 백신에 미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뭐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안센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백신 어떤 스와프 계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차질 없이 생산하겠다. 이런 경제적 교류의 방미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관계, 거기에 이제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째 의제가 백신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큰 의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백신을 미국에서 우리에게 카드로 내밀 때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미하기 전에 반도체에다가 정부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뉴스 보셨죠, 혹시? 그쵸? 뉴스 보셨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미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미국을 이제 직접 실무자 선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실무자 선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갑자기 정상들이 만나갖고 이거 할게요, 맡겨요, 안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다 어떤 의제를 다루고 우리는 이걸 원한다, 우리는 이걸 원한다 교환한 다음에 합의점을 실무자들이 다 만들고 이쪽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읽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정상들이 만나 갖고 같이 공동 성명 발표하고 땅땅땅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다 조율이 끝나고 정상들은 왜 내가 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가서 나중에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백신이랑 반도체는 딜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북미 관계예요. 그렇죠?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백신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미국이 북한을 백신을 지원을 해주면 욕을 안 해요. 외구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북한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국내 백신도 없는데, 빨갱이 문재인,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북한 백신 지원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어떤 물자나
그뭐 인도적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요, 아,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한다든가 백신을 지원하면 우리나라 조중동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응?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맞춰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노력이 있으면 대가를 바로바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뭐 옛날 뭐 리비아식 모델을 뭐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트럼프와 김정은은 일괄적인 타결에 의해서,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미국에게 가장 원하는 건뭐 같아요? 자기는 비핵화할 마음이 있어, 김정은이. 그러면 미국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뭐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은 어떤 거를 가장 저기 미국에게 요구를 할까? 그쵸,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 그 체제 보장의 하나로 대북 제재,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풀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은 어떻게 되든지 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는 것도 봤고, 그 여러 가지 그 반미 지도자들을 축출하는 걸 봤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기만 떠도 북한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 비핵화 플러스 대북 제재의 완화, 그다음에 경제 지원,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종전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종전선언이죠. 그러니까 적대적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적대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거는 뭐냐? 종전선언. 전쟁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후자로 일어나는 게 바로 평화협정인 거예요. 그렇죠? 종전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진전됐죠. 여태까지 북한이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도 폭발했었는데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합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어쨌든 백신 외교 플러스 어떤 그 북미 관계의 개선, 북한의 비핵화,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조중동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 백신까지 맞았는데 왜안 가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그냥 찌라시 답죠. 제가 오늘 낮 촛불집회 보셨던 분들은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같이 남편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 갖고 안방 살림을, 안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퍼스트 레이드는 본인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바이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유명한 강사예요, 강사. 그러니까 자기 투잡이에요, 투잡.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기가 퍼스트 레이드라는 직업이 하나 생겨버린 거고, 그쵸? 자기가 원래 했던 강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미국이라는 사회에는 우리 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그 포기하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교수니까 강의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바이든 부인의 어떤 강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번에는 그 미국에서 요구를 했겠죠. 이번에는 뭐 부부 동반의 모습은 좀뭐 저희 미국의 퍼스트 레이드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혼자 어떤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갖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가 왜 빠졌냐? 그냥 삼류 소설 쓰고 싶은 거죠. 일본의 스가, 아베, 여러분들 아베 부인 봤어요? 못 봤잖아. 지네 본토 왜구들 마누라 누구 데리고 가는지도 몰라. 스가 본토 왜구의 수장도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응?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그못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가 좀 반도체 플러스 앞으로 경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는 인상될 거예요. 금리는 인상되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근데 워낙 돈들이 많이 풀려 있어 갖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소리가 좀 이상한 그 추세가 오냐면요, 미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요거 좀 주목해서 들으시면, 지금 미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 현상이죠. 원래 미국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원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돈이 미국의 달러가 하락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1130원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달러의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높이고 달러를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나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주식을 팔고 뜨고 있거든요. 미국발, 그러니까 3, 4분기 미국발 경제 타격은 좀올것 같아요. 제가 보면 미국발 경제 타격이 좀올것 같아서 우리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미국 달러 회수.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기축화폐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불안불안한 저쪽 뭐 아프가니스탄에다가 10억을 이자 많이 준다고 아프가니스탄에다가 10억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이자는 조금 낮지만 그냥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겠어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다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늘 기준금리,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 패권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미국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미국 국채를 사놓으면 더 이득인데, 뭐하러 불안불안한 딴 나라에다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뭐 1.5로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미국보다는 높아야 되는 2.0 또는 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가 빚내서 다시 뭐 대출 90%까지 해준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이나 어떤 청년 주거 문제를 뭐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길래 제가 저러다 큰일 난다. 집값은 하락 추세에 있고, 빚내서 다시 집을 사라고 하면 청년들이 나중에 막차를 타게 되고 이자 부담에 어떤 가중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그 양도세라는,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말참 잘하더라고요. 말이 양도세지, 그건 양도세가 아니죠. 지금 다주택자들 대부분 뭐, 집세 채, 네 채, 다섯 채, 뭐, 이런 갖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집을 살 때는 3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어느덧 집이 10억이잖아요. 그런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샀던 금액 3억 원을 빼고 시세 차익 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안 오른 지역에는 양도세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본 이득세.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낮에 잠깐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입 실적,
수출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모르셨죠? 전 세계에서 그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달 1일 날, 매달 1일 날 그 달에 수출 성적을 얘기해요. 뭐 수입 얼마, 수출 얼마, 그래갖고 우리가 그 무역 달러 수지를 1일 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를 하냐? IT 강국이라서 그래요. IT 강국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매월 1일 날 발표하는 수출입 실적이 미국의 월가가 가장 주목해요.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을 가장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의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수출을 더 많이 했냐, 중국에게 수출을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가 좋은지, 중국이 경기가 좋은지, 유럽이 경기가 좋은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2020년까지는 미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20%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20년 전에 대미 수출 의존도가 20%였는데 지금은 15%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반면에 20년 전에 중국과의 교역은 11%였어요. 2000년대에 중국과의 우리가 무역거래는 11%였는데 지금 어떠냐? 중국과의 거래가 25%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25%라는 성장을 보인 중국과 더 교류가 많았겠죠. 그럼 중국과 왜 우리가 수출 무역 교류가 더 많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중국이 시장이 더 활발하고 경제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유럽은 별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어디에 많이 성장을 했냐? 동남아. 동남아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본을 제쳤다는 뜻이에요. 과거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보시면요, 동남아의 대부분 다 일제 제품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동남아에서 다 일제 제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들도 아직 일본차가 대부분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많이 이제는 볼 수 있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방정책 있죠. 남방정책이 많이 먹히고 있는 것이고 무역 수출의 다변화를 읽었다는 거예요. 무역 수출의 다변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오늘 딱 느낀 게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에 수출을 더 많이 했냐를 보면서 중국이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달에 중국에게 엄청난 수출을 했다면 중국 경기가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미국의 수출이 대폭 늘었다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과거에, 저는 아직도 솔직히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순간이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상 일본에 주눅드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일본을 쫓아가는 나라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반대의 생각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면요, 그래서 Where is it from? South Korea라고 하면요, 대부분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살고 잘 생기고, 그러니까 명품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쁘고 잘 생기고 멋쟁이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키 작고 못 생기고 찌질이들은 다 일본 애들이에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Small. Japanese is very, very small. 이래요. 그래 놓고, 뭐, Korean beautiful. 이래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 외국에 그 택시 드라이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어디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막 선글라스 끼고 되게 멋진 분 이렇게 지나가면 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그 자부심을 느껴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오수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이 김오수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그리고 어떤 뭐죠? 자료 제출 그거를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하고 싶어 했어요. 국민의힘이 검찰총장 최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느리게 해서 그 검찰총장 임명을 좀 방해하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 인사 검증은 국회의 몫이죠. 국회의 몫인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안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죠? 대통령이 계속 이번 달 안에 계속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분명히 국회에 회부를 했는데 계속 국회가 일을 안 하고 그러면요.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냐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장관이나 이건 친녀, 즉 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거리로 해서 어떤 낙마를 시키면 뭐 야당의 화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그 낙마시키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사실 거부할 입장이 아니겠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증인 신청에 있어서 본인들이 때를 쓰다가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계속 시간을 끌었는데 그게 마지노선이 아마 25일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그 끓은 시간을 이어서 26일 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 일정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공수처 희망 고문이라는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조희연 교육감의 수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에 차지 않고 공수처의 존폐, 저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냐 비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공수처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누구인지 본다 그러면 공수처가 앞으로 자리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처음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면 둘 중에 양쪽 한 진영에게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걸 공수처 1호 사건을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을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민주당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엄청난 비토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뭐 하녀다, 또 하나의 하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공수처 사건에서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요, 저는 과연 이거를 기소를 할수 있는 사건인지, 저는 그거를 더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도 어떤 그이 사건을 다 들여다 봤을 때 이게 그 전국 뭐죠? 교사들 중에서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인데 교육감의 권한 중에 특별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감의 권한 중에 특별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쥐고 있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오히려 기소를 때릴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오히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고 불기소 처분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저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맡은 자체도 저도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공수처가 과연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저 또한 엄청난 분노를 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또 기소를 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다시 해서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건을 펼쳐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원래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이 사건을 보니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맡은 거예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맡다고 저는 들어갔고, 오히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규현 검사 사건도 아까 제가 낮에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만약 이규현 검사가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만약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건을 조작하고 어떤 허위적으로 적시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실어줄 수 있고, 이규영 검사의 보고서는 허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이래도 공수처는 불리할 게 없고 저래도 공수처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규영 검사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쉬운 거는 딴게 아니죠. 공수처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공수처가 여러분들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공수처 원래의 기능이 뭡니까? 공수처 원래의 기능은 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예요. 그러면 결국 공수처는 앞으로 판검사를 위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줬냐? 여러분들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줬다고 아무 사건이나 전부 기소하라고 기소권을 준게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 본인들의 사건을, 본인들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수처는 제가 볼땐 여러분요, 검찰 조직은 2,000명이에요. 검찰의 조직은 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 20명이에요. 저는 1년에 한 건만이라도 제대로 된 판사의 비리를 캔다든가 검사의 비리를 캐도 공수처에 저는, 존재만으로도 이 사회가 고위공직자라 그랬고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수처가 어떻게 해든지,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검사도 기소가 될수 있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수 있고, 판사도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엄정하게 심판받는,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게 아닙니다. 이 공수처에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은 기대를 했죠. 너무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다 때려잡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2,000명의 검사들도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 가세요? 검찰이 기소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00명의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큰 어마어마한 집단에 맞서서 20명의 검사가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조작되고, 그런 검사들의 비위나 판사들의 비위,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비위를 갖고, 그런, 저는 공수처의 기소권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의 기소권은 신중하게 써야 된다. 아무 사건이라.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도 12번째 항목에 예외적인 어떤 조항에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뭐 대통령 주변, 뭐 비서관급, 청와대, 뭐 경찰, 뭐 경무관급 이상, 거기에 맨 선출 중에서는 교육감이 포함된 건데, 저는 어떤 검찰이 이런 가장 먼저 이제 공수처가 존재하고 먼저 탄탄하게 조직을 갖추는 게 우선이고,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수처는 지켜봐야 되고,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공수처를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통과시킨 건데, 그래서 물론 김진일 비판은 자주 해주시고, 감시도 자주 해주시는데, 공수처가 어떤 결과에, 어떤 수사의 결과를 내놓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제 공수처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공수처가 여러분들 수사검사 20명 갖고 수십 건 수백 건을 한 달에 처리할 수 없죠. 그렇죠? 검사 20명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사회 적폐들 다 잡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공수처가 1년에 전반기 한건 아니면 전반기 한건 후반기 한 건이라도 1년에 두 건만이라도 완벽하게 누가 봐도 저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공수처의 어떤 존립 자체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여태까지 기소당하지 않았던 검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촛불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민주당, 아까 신비님도 저랑 좀 동의를 했는데, 전 굉장히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 재보선 때, 그쵸? 재보선 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경원이가 나오면 땡큐다. 이기든 지든. 황교안의 복귀는 땡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차별이 되는 것은 저들은 극우예요. 그렇죠? 극우 성향에 아직도 종북 빨갱이 타령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희망고문 비판할 때 비판 못하는 시사타파 옥빈이 정신을 차리자. 옥빈이 정신을 차리자. 비판할 때는 마음 놓고 비판해라. 정신을 차려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라, 옥빈 씨. 근데 지금 가장 민주당이 여러분들 뭐가 가장 큰일이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들은 여러분들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하면요, 물불 가리지 않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국민의힘이. 그렇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알아요. 저들이 5.18 김종인 보세요. 5.18 묘역 갖고 무릎 꿇고, 그렇죠? 저쪽 가서는 5.18 유족들 만나고 앉아 있고, 정권 잡으면 입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복지, 어떤 거 약자와 서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민주당 거였거든요. 그렇죠? 늘 민주당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민주당의 복지 공약이나 저쪽의 복지 공약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낮에도 마이크에서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정부고 진보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저들이 할수 없는 정책적 방향을 내밀어서, 쟤네들이 아무리 따로 뭐 앞으로 전 국민에게 뭐 얼마씩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건 저쪽도 할수 있거든요. 출산하면 얼마 주겠습니다. 쟤네 오히려 더쓸수 있어요. 응? 근데 쟤네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분들 유승민, 홍준표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어떤 복지정책보다 뒤처진 게 거의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우리 진영의 위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황교안 같은 애들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 그거 너무 상대하기 좋아요. 종북 빨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보다, 종북 빨갱이라는 말을 많이 써주고, 아직도 낡은 프레임에 갇혀서 저 당이 정체성을 잃고 계속 헛소리만 해줄 때, 민주당은 본전치기만 해도 늘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개혁에 주춤하고,
어떤 그 제가 여러분들을 민주당이 가장 주춤하는 게 뭐냐면요, 최저임금의 인상이에요. 여러분들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돌아간 민심 어떻게 하면 잡는 줄 아세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마음 쑥 들어와요. 아, 그거 사람 다 그래요. 그쵸? 뭘 저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번 시원하게 쏘고요. 어? 대통령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2,100조를 풀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원하게 한번 쏘면요, 국민들 마음 좀 누그러지고요. 거기에다가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실시 딱 그거 얼마든지 실시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여러분들 올리면요, 20, 30대 문재인 난리가 납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관료 조직들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국가 재정 40%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260%를 넘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260%를 넘어도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크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재정적 여유가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제가 왜 여러분들을 왜 돈을 쓸때쓸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국가가 빚을 지면요, 조세 정책으로 국가의 빚은 얼마든지 메꿀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기반 산업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가계가 망하면요, 더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빚을 져도 그래서 국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고 OECD 국가에서 탄탄한 무역을 하고 있고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계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에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은 결국은요 어떠냐면요, 가계의 소비력, 구매력을 떨어뜨린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월 300만 원 벌던 사람들이 빚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가요.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가면 200만 원 갖고 사니까 빠듯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월300 벌던 사람이 100만 원의 이자를 냈던 사람이 금리가 인상되면 월 180이라는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월 150이라는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빚을 져도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무슨 민주당 딴거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정책을 빨리빨리 밀고 나가야 돼요. 대선되면요 다 퍼진다 그래요. 모두가 허경영이 돼요. 제가 요즘 쟤네들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쟤네들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왜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그 야당이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냐면요, 쟤네는 늘어그 뭐죠? 그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그 선택적 복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요즘은 자기네들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해요. 응? 그러니까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민주당이나 이쪽 정당이랑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죠? 차별성이 없는데 굳이 이 정당을 찍을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하는데,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나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일반 샐러리맨들. 특히 유리지갑들. 자기 연봉 대비 뭐 가끔세 뛰고, 뭐 의료보험 뛰고, 국민연금 떼고, 4대 보험 뛰고, 각종 세금을 자기가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한 번도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들이 도로가 깔리고,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그런 생각 사실 사람들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는 세금만 내고 늘 국가는 나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그게 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세금에 어떤, 우리가 그 내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어? 내고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와도 주는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려면요, 세금의 조세 저항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7 재보궐선거에서는요,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세 저항의 패배였어요. 제가 4.7 재보궐선거 딱 끝나자마자 조세 저항의 패배라고 얘기했죠. 응? 아니,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못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민주당 180석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게 뭐냐?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빨리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건 민주당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빨리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종전선언을 의결해서 국회가, 사실 제가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종전선언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그거를 선물로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대통령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어깨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에서 입장을 전달해 줄 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얘기를 할때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죠? 대통령의 입장, 거기도 분명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종전선언 의결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도 굉장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 방미 일정이 잡히기 전에 종전선언을 좀 빨리 밀어붙였었으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좀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죠? 종전선언. 아, 저기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차별성. 빨리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 누군가 치고 나가야 돼요. 반값 등록금은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학교도 안 가는데 아이들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학기마다 내고 있는데, 응?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돈이 제대로 된 수업도 못 듣고 그런데도 이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결국은 졸업장 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는데, 이거는 단지 20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 20대들이 결국은 어려우면 누구한테 손벌려요? 50대에게 손벌려요. 50대 부모, 60대 초반의 부모들에게 손벌리면 결국 반값 등록금의 해결은요, 2050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2060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와서 말만 반값 등록금 얘기했던 진보 정부, 우리가 반값 등록금 실현해주겠다 그러면 의제를 먼저 선점당하는 거예요. 그럼 뒤차로 아무리 민주당에서 반값 등록금 주장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입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최저임금 만 원을 만드는 분명히 선언을 했다 그러면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어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거 없어요. 올리고 남은 반발 없습니다. 안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자영업자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저하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의 시작이에요. 복지의 확대는 개혁의 첫 걸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지 하는데요. 복지의 확대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의제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수 없는 의제들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가장 큰게 남북 관계의 변화가 대선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의 가장 핫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 플러스 남북 관계예요. 남북 경협이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진행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금강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금강산 관광이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광지가 풀릴 수 있고 철도가 연결되고 그러면 다시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남북이 교류가 돼 민간이 교류를 시작하면요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민간이 교류가 시작되면 가장 평화스러운 게 민간 교류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넘어가 있고 북한의 사람들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대선도 분명히 남북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어떤 진전이 없을 시에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아무 외교적 성과 없었다. 이런 공격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국회와에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국민의힘이 할수 없는 것들 뭐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중요한데 이거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에 뭐 힘이 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지금 밀어붙였다가 또 빨갱이 타는 거 이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다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럼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가 어떤 필요 없는 법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종전선언, 아직 우리는 누가 봐도 저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휴전 상태고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념, 레드 컴플렉스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럼 말안 해도 국가보안법은 자연스럽게 폐지의 절차를 거쳐도 그게 무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풀면 법사위원장은 박주민이 된게 아니라요 윤호중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까 법사위원장 간사가 됐어요 간사 박주민은 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합의는 여야가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상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간사가 됐고, 결국 이제 여야 간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법사위에 상정되고 말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가 됐고, 현재는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을 어떤 내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도둑질 강탈당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죠. 근데 버팅긴다고 되는 일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업무를 배제를 안 했다고 그렇죠? 업무를 배제를 안 했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무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인데,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군요. 윤석열은 고발 한두 개 당했냐? 지네가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아니 무슨 중앙지검장이나 검찰 날릴 때 무조건 기소하면 지네가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다 고발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다 업무를 배제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의견이죠. 아직까지는 이건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성윤을 결국은 흔들어서 끝까지 검찰은 배신자들은 끝까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 국힘당, 검찰은 이 삼각 편대예요. 그 뒤에는 또 언론과 검찰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재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180석을 가지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류의 교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 안 되고 왜 쟤네들이 더 쎄 보일까? 그런 궁금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어제는 아주 아이러니한 행보죠. 어제는 5.18을 가서 민주묘역 창배했던 인간이 오늘은 박정희 생가를 찾아요. 그래서 박정희 리더십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쟤네들이 5.18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어제는 광주, 오늘은 박정희 생가를 다니면서 다시 혹시나 광주 가서 자기 본인들의 지지층이 이탈할까? 결국 오늘 가갖고 박정희가 그립다. 결국은 5.18 정치주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최재형 얘기를 많이 해요. 최재형이가 보수가 좋아할 모든 요소를 갖춰서 플랜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 정치가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플랜 A가 윤석열. 윤석열이 날아가게 될 경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뭐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더 웃겨요.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본인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거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예요? 관심 있다는 거죠. 관심 있다는 거죠. 웬만한 감사원장이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면 정치는 자기는 정치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기관장의 모습인데,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긍정이죠. 불러주면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굉장히 악재를 만났죠.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고, 최재형도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대권 후보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만큼 저쪽에 후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 든 사람들은 다 대통령 후보야. 얼마나 인물들이 저쪽에 없으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좀안 맞아갖고 반기만 들면 그냥 대통령 후보야.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뭐 2자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하나만 할게요. 홍진표 지켜주세요. 홍진표는 우리 민주정의 꼭 필요한 인재예요. 인재, 홍카콜라. 홍카콜라가 절대 낙마하거나 중간에 쓰러지면 안 돼요. 늘 홍카콜라는 좌파 새끼들이 언제부터 나를 고향에 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기요? 초선 새끼들이 금방져 갖고 홍준표를 살려놔야 돼요. 홍준표는요, 자기가 조금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조직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가장 안전빵으로 가는 거는 다자구도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은 단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고 과거 같이 정의당에 인물이 없습니다. 뭐 신불리라고 하면서 심상정 또 나와봤자 몇 표나 받겠어요. 지금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민주정의 여러분들 위기감은 있지만 민주정의 얼마나 세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민주정의 얼마나 세졌냐? 제가 방송에서 한두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과 10년 전 이명박 정권 때 10년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선거판이 어땠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빼고 모든 야권 세력이 단일화를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도 이겼어요.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나홀로 서기를 잘하고 센 정당이 됐냐면 과거에는 무조건
국힘당이 그 당시에 뭐 자유 그 한나라당이 야당이든 여당이건 한나라당 대 민주주의정이 총 단합을 해야만 저 국회의원 선거도 하나 이기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 민주당 단독 후보만으로도 정의당이 삐져나가든 어떤 무슨 당이 나오든 민주당이 오히려 1대 3을 상대하는 상대가 됐죠. 저쪽이 단일화를 해야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민주당이 세졌다는 거죠. 제가 아까 낮에도 그 우리 집회 현장에서 얘기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일본보다 못 살고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식민지 통치 지배에 아픈 역사가 있고 일본은 굉장히 서구 문명 국가라는 어렸을 때부터 식민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2등 국민이고 1등 일본 애들은 1등 국민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넘볼 수 없는 나라, 늘 일본을 쫓아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 어때요? 바로 민주당이 그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저 대한민국에서 민주 세력이 토착 외구들을 이미 제압을 했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장기 집권의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중동과 검찰과 여러 연합회를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니까 본인들이 맞짱을 떠도 되는데 한 번도 저들에게 이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얼마나 센 정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당이 정권을 안 갖고 있을 때는 민주당은 참잘 싸웁니다. 정권이 없을 때는 민주당이 잘 싸우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민주당은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집권 말기에 대한 트라우마.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여기서 주춤하는 건데 민주당 강한 정당입니다. 민주당 대 다자구도로 가도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본인들만 모르는 그 강한 힘 분명히 펼쳐주길 바라고 최정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했다고 해갖고 수구 세력에게 대표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요. 정치권에서나 최재형을 알아주죠. 일반 국민 중에서 감사원장 이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치, 여의도 정치 셈법이에요. 그렇죠? 여의도 정치 셈법이 윤석열이 날아갈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날아갈 경우에는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경선 후보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플랜 B라고 하면서 자꾸 미리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응원해야 될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년 대선은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대선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요, 저 악랄한 존재들은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하게 우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에 다시 정치검찰화되고 국정원의 부활은 안 봐도 뻔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렸을 때 마침 나국상이 도전하셨습니다. 나국상 응원해 주세요. 나경원이 당대표 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좀 테레비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지만 나경원이 당대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패스트트랙 때 빠루 두고 설정 나빠루 아주 좋은 인재예요. 제가 보면 나경원은 국민의힘의 인재예요. 나경원이가 얼마나 인재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만나 신뢰를 쌓을 것이다. 윤석열을 만나서 신뢰를 쌓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윤석열은 되게 곤란한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그러냐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스스로가 모순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새끼가 갑자기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뭔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경원이는 무죄, 모든 게 각하가 되고, 여당 유죄,
야당 무죄가 왜 나오느냐 했더니, 아, 윤석열은 원래 저쪽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윤석열의 어떤 그 외연 확장이나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윤석열은 자꾸 국민의힘에서 자기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제3지대에 창당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싹 한번 불러드릴게요. 민주당 의원 34명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명이 초선 의원이래요. 김병욱 경기 분당, 민영배 초선 광주 광산,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시절 대변인이었던 홍정민 의원도 경기 고양시, 이분 변호사죠. 이분도 이재명 지사를 하고, 5선에 안민석, 4선에 정성호, 그 다음에 이 밖에 김남국,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문정복, 박성준. 야, 의외인데, 박성준? 박성준, 그 5시 사건 반장, 그 앵커, 이낙연 쪽 사람이었는데, 박성준, 박상혁, 서삼석, 서영석, 송재호, 양이원영,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동작의 이수진, 어머. 동작의 이수진도 이재명 씨 선언했어. 비례의 이수진도 막 섞였구나. 이원택, 이모경. 자, 이거 이수진 동작과 이모경이 있는 걸 보니까 정청래네, 배우는. 이모경, 좌수진, 아, 우수진, 좌우경이었거든? 이거 정청래 라인 다 이쪽이네. 그 다음에 임종성, 전용기, 정필모, 정일영, 조정식,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황운하. 와. 야, 초선 의원 25이면 꽤큰 힘인데. 그죠? 네, 그 최혜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또 망발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백신 성과 못 내면 태평양도 건너 되돌아오지 마십시오. 도라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가끔 한마디예요. 초딩이 나타나갖고. 야, 국민의당 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 성과가 없으면 돌아오지 말래. 네가 뭔데?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나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여러분들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서울대 연구소 방문해서 반도체를 공부했대. 저게 기사야? 나 아무리 언론이 빨아대고 싶어도, 윤석열이 서울대 연구소에 박물에서 반도체를 공부했대. 이게 내가 잘못 본건 아닌가? 저 반도체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칩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가? 아, 이 칩이 제가 사실 검찰총장할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윤석열이가 반도체를 공부를 했대. 제일 웃겼어. 응? 반도체를 이렇게 뭐 공부로 하면 그 머리에 쏙쏙 들어오나? 반도체를 만드나? 아유, 진짜.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 응? 최근 본 뉴스 중에 제일 웃겼어.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 언론 이게 맞나 싶더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 우리, 촛불집회를 하고요. 내일은 누가 오시냐면요. 내일은 고일석 기자님, 조국 장관님 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고일석 기자님, 그 다음에 안진걸 소장님,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님 땡땡땡땡땡땡땡땡이 내일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촛불 집회 과거 서초항쟁 같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 별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국본이 존재하고 개국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위안을 좀 삼아주세요. 민주당이 개국본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런 소문이 있대요. 개국본은 저쪽 진영의 태극기 부대래. 민주당의 태극기 부대라고 할 정도로 개국본에 찍혔다가는 반 죽는다. 그만큼 개국본 위력이 세다. 국민의힘에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개국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나쁜 뜻으로 표현을 한건 아니고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법을 많이 의심이 아니라 긴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개혁법 회원이 각 지역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다 사는 사람들 있죠? 저 만약에 호남 어디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 계실장 전화번호에 저 단톡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빨리 해주시면 제가 각 지역에 최소 1000명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기 전국 개국본 단톡방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톡방 초대문이 010-3907-0734. 여기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 개국본도 지금 한 40여 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뭐 수원이요. 그러면 경기 남부 개국본 들어가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개국본은요 서울을 본부로 해서 서울 개국본은 우리 백두님이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거기에 인천 그리고 충청 개국본이 존재하고요. 밑에는 호남 개국본, 영남 개국본 크게 나눴고요. 그다음에 제주 개국본이 있고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호남 안에서는 전남, 광주 또 분리가 되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과 단톡방 초대를 해달라 그러면 단톡방 초대하니까 여러분들 힘좀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요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곽동 선생님 방송하시면 좀 키십시오. 아, 뭐, 내가 뭐, 굳이 뭐, 대구 MBC에 자꾸 나오는데, 지금 들어오셔갖고 못 보신 분들, 아, 공중파 뭐, 자주 나오는 거지, 뭐. 아, 지금, 방송하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신비님 방송하나?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아 잠깐 아니 내가 잘못 들었어. 아 미안 타임 아 신민님 방송이에요? 잠깐 나 끝나면 신민님 내가 잠깐 타임 아까 녹화해 놨지. 아까 녹화했는데 이거 있다. 이거 틀어 드릴게요.